안녕하세요. 썬주부입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이 스테인리스 가공할 때 하나의 방법이 그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이렇게 날카롭게 되는 거를 갈아서 이제 가공하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시앤 킨센스가 압착 방식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날이 서지 않고 깔끔하게 재단대에서 나온 거래요. 그건 저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도마 자체가 스테인레스잖아요. 그래서 칼도 같은 강성의 이제 스테인레스 제품 쓰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칼이 여러 종류가 아니라 다행히 저는 스테인레스 칼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기랑 엄마가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새 도구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과일도 잘라보고 야채도 잘라보고 하겠습니다. 자, 씻어왔고요. 닦아보겠습니다. 볼까요? 나왔나 안 나왔나? 오, 깨끗하죠? 보이세요? 연마제가 별로 안 묻어 있네요. 오, 좋아. 좋아. 야, 그리고 크기 궁금하시죠? 한번 요걸로 재볼게요. 39cm 정도. 가로 39. 세로는 안 보여. 28.2? 욕 아닙니다. 그 정도 사이즈고, 요게 도마가 크기가 세 종류예요. 대중소? 근데 이거는 지금 전 중짜 받은 거거든요. 손은 좀더 작겠죠? 대는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니까 소가 가로가 338을 이래요. 338 정도면? 요 정도? 가로가 요 정도? 요 정도 차이 나겠죠? 요 정도? 요 세로가 234니까? 234, 이 정도? 요만하겠네요. 요만. 안 보이시는구나. 요만. 하겠어요. 요게 소 사이즈 정도. 아, 제가 키가 작아서 도마가 크니까 잘안 나오네요, 다. 대자는 가로가 460. 460이니까 요 정도, 보이세요? 요 정도. 우와, 대자 크다. 세로가 300이니까 이 정도. 가로가 좀더 길고 세로는 뭐 밖에 차이 안 나네요. 괜찮죠? 그램 수는 많이 차이 나네요. 소가 1195g이면 중이 잠깐 다시 재봐야지. 까먹었어. 아, 머리가 나빠가지고 1651g이래요. 난좀더 가볍네. 1651g이라 그랬는데 저거는 1637g이에요. 대박. 그중에 내가 좀 가벼운 거구나. 대는 2080g이래요.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저는 중 사이즈나 소 사이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과일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집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멍들고 했지만
엄청 달고 맛있어요. 이 키위는 우리 신랑이라는 곳에서 저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껴 먹다가 좀 오래됐는데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겠지. 일단 썰어놓은 볼게요. 과일 칼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기가 있네. 물기 좀 닦고요. 잘 보이게. 아, 키위 써는 법 아세요? 전 이렇게는 또안 썰어봐가지고. 일단 끄트머리를 잘라볼게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쫙! 헐. 대박. 미세 스크래치. 잘안 보이죠? 그래도 나긴 납니다. 과감하게 한번 잘랐고요. 또 끝머리 과감하게. 솔직히 이렇게 쫙 긁진 않잖아요. 이 정도 긁지. 안 그래요? 그죠? 이 정도 긁어도 살짝 낫네요. 하하하하하. 요 저는, 괜찮네. 키 맛있게 생겼다. 키를 예쁘게 깎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제과제빵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응응응의 기사로 일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케이크를 또 만들잖아요. 그때 알게 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르면 손뭐 제가 물 거니까 손 닦았습니다잉. 이렇게 이렇게 좀 깊숙하게 넣어야지 잘려요. 반 이상 이렇게. 왜 달걀 이쁘게 모양 낼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삥 눌러서 잘라주시면. 아,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 만나는 부분 잘 이어서 열어봅니다. 살살살살 열면, 짜잔! 이쁘죠?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이따 데코해야 되니까, 데코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먹진 않겠습니다. 잠깐 놔둘게요. 잠깐, 너 여기 있어라. 여기 그릇에. 괜찮아요? 이제 사과를 껍질을 치우고. 아이 몰라. 닦기 되게 좋네요. 이제 사과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좀 크니까 좀큰 칼로 과감하게 두둥. 와우. 이건 기스 안 났어. 이건 3등분? 근데 소리는 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강아지들이 먹고 싶다고 깽깽대네요. 들리셔요? 들리셔요? 참고로 우리 사랑이는 아닙니다. 동생이 키우는 행운이라는 녀석과 에리카라는 녀석인데 둘다 포메거든요. 굉장히 귀여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과는 이 정도만 깎을까요? 깎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아, 과일이라 한번 닦아볼게요. 끈적거려서 안 되겠어. 제가 이따가 볶음밥 베이컨 말이?
베이컨 말이 볶음밥? 아무튼 그런 걸할 거라서 야채가 필요했는데 이게 도마가 딱 있어가지고 원래 좀 작은 칼로 하려고 했는데 다 써봤잖아요. 그래서 완전 큰 칼. 두둥. 대박이죠, 이거. 이렇게 스테인리스는 물 얼룩이, 그죠?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거의 자. 와우, 빛깔 장난이죠. 겁나 맛있어 보이죠? 침이 고이는군요. 예쁘게. 김치 국물이 배이는지 안 배이는지 볼게요. 아예 카메라를 몸 앞쪽에다가 차고 해서 자꾸 영상이 비스듬해지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꼬다리는 김치찌개 할때 쓰기 위해서. 빠이빠이. 그릇을 가져올게요. 저희가 자꾸 그릇이 없어져서. 그죠? 찾으면 없고, 찾으면 없고. 그릇이. 또 필요 없을 땐또 보이고. 하여튼 어디로 자꾸 숨나 몰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로 헹구지 않고, 키친타월로만 한번 닦아보고, 한번 볼게요. 어휴, 김치 국물이. 긁어봅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스며들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상처는 있어도 1도 스며들지 않았어요. 붉은색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씻고 올게요. 진짜 세제도 하나 안 쓰고 그냥 물로만 또로 흘리기만 했어요. 대박입니다. 김치 국물 하나도 없습니다. 김치 짜고. 근데 스테인레스는 스테인레스네요. 이렇게 그 칼질 이후에 자국은 좀 있지만 김치 국물 하나도 스며들지 않았죠? 진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설명서 같은 게좀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근데 설명서가 없어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 전체적으로 만족했어요. 이런, 제가 쓰고 있던 플라스틱 도마라든가, 보세요. 김치 한번 잘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비교해 보세요. 이런 상체기도 얘가 훨씬 더 많이 낫고요. 위생 부분에서는 이 스테인레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위생적인 면에서. 첫 번째 잘 씻겨지고, 두 번째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흡수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냄새가 없고, 그죠? 냄새 배일 건덕지가 아예 없어요. 아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무도 써봤고, 플라스틱도 써봤고, 하지만, 이제 처음 받아봤는데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상체기 부분은 어차피 뭐 비슷한 거고. 근데 이제 오랜 동안 쓰고 보관하기에는 얘가 더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체험단 당첨돼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돈 주고 사야지 겪어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체험 먼저 해보고, 마음에 들면 또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한테 선물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이 동생네 애들이에요. 귀엽죠? 얘가 행운이? 얘가 에리카. 행운이? 에리카입니다. 포메라니언이고요. 우리 사랑이. 사랑. 애교 많은 김사랑이에요.